I'm saying bye to all the lies and all the times you cried, saying that I wasn't right, yet I was right by your side. You manipulator, playing games, your friends commentators, and I don't know what you say about our private conversations, but it's got them hating thanks to all the rumors you be claiming. It's cool, I'm done with you, so they can throw you a celebration. You gon' hate it when you see me with somebody living better. I'm trying to tell you. 안녕하십니까, 레저왕 TV의 레저왕입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에 퍼포먼스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봤는데요. 트레이너 선생님 겸 피트니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강혜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선수 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강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스트레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많은 사람, 그러니까 뭐 굳이 테니스가 아니라도 많은 동호인들이 운동할 때 스트레칭을 솔직히 잘 안 해요.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스트레칭부터 몸을 조금 예열을 하고 몸을 풀 수 있는 스트레칭부터 테니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흉추의 가동성을 조금 만들어서 테니스나 뭔가 라켓 운동 혹은 뭐 골프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만들 수 있는 스트레칭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선생님이 오늘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먼저 우리 흉추의 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스트레칭, 가동 범위를 만들 수 있는 ROM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을 먼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누워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옆으로 누워주신 상태에서 머리를 수건이나 베개, 낮은 거 있으시면 받쳐주시는 게 좋으세요. 우리 경추가 플랫한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받쳐주실 거고요. 밑에 다리는 쭉 뻗어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앞에 다리 90도 접어서 잡아주실 거고요. 자, 이때 고관절 각도는 우리가 뒤로 빠지거나 엉덩이가 앞으로 말려있지 않게 플랫한 상태, 기본 뉴트럴한 상태를 유지해 주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후후 뱉으면서 팔이 위로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어깨 선상으로 다시 가져와 주실 거고요. 목을 베서 경추, 흉추, 요추까지 일직선상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우리 요 골반이 앞으로 말리거나 뒤로 앞으로 빠지거나 하지 않게. 그렇죠? 이거 손은 어떻게 해요? 왼손? 손은 자, 우리 요 다리를 90도 앞으로 접어 주실 거예요. 요렇게. 그게 90도일까요? 네. 자, 그 상태로 왼손으로 무릎 잡아 주실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은 앞에 바닥 일직선으로 쭉 뻗어서 잡아 주실게요. 얘는 주시고요. 몸이 왜 이래? 당황스럽네. 자, 그 상태에서 호흡, 시선 같이 쭉 보내주시면서 로테이션 시켜주실 거예요. 오세요. 이때 이렇게 팔이 위로 빠지지 않게 여기서 일직선상으로 쭉 가지고 오시면서 시선 같이 오실게요. 자, 이때 우리 여기 골반 요추가 틀어지지 않게 이렇게 원래 편측 운동하는 사람들이 관절이 안 좋아요, 이런 순간. 몸이. 자, 다시 돌아오실 거고요. 고개는 여기 붙어 있으셔야 돼요. 자, 그쵸.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호흡 뱉으면서 후 시선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기는 막을 거예요. 이렇게 가동 범위가 많이 떨어지셔서 동작이 잘 수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팔을 이렇게 머리 뒤에 붙여주실게요. 그쵸.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쭉 늘려졌다가 그대로 똑같이 호흡 뱉으면서 로테이션 가실 거예요. 하나, 마찬가지로 요추 막아놓고 후 뱉으세요. 다시 돌아오고 그대로 세 개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네, 방금 하셨던 동작을 수행하실 때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요추, 허리 부분이랑 골반의 움직임이 같이 돌아가지 않게 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고정해 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손을 가실 때 시선이 같이 따라갈 수 있게끔 로테이션 동작에서 일직선상으로 시선이 같이 따라가실 수 있게끔 해 주실 거고요. 항상 호흡과 같이 진행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팔을 쭉 펴시고선 동작을 수행하셨을 때 통증이라든지 손끝에 저림 증상이 발생을 하셨을 때에는 팔끝을 접어서 90도로 접으신 상태에서 똑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흉추의 가동 범위를 만들 수 있는 모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두 번째 동작 진행하실게요. 지금 동작은 이제 내발기기 자세에서 시작을 하실 거고
양 무릎은 골반 너비 유지해주시고요. 양 발끝은 엄지발가락 세워서 붙여주실 거예요. 양손은요, 우리 어깨 너비 잡아주신 상태에서 고개 떨어지지 않게 우리 경추, 흉추, 요추 일직선상 유지해주시고요. 우리 오른손 머리 위쪽, 뒤쪽 잡아주신 상태에서 진행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쭉 로테이션 시켜주시고요. 호흡, 시선 같이 가시면서 후, 한 번 더 천천히 그대로 후 뱉으시면서 쭉 늘려주실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 항상 스트레칭 하실 때는 호흡이랑 시선이랑 같이 진행되셔야 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앞선 동작이랑 마찬가지로 요추가 같이 딸려가지 않게 허리랑 골반 부위가 같이 돌아가지 않게 고정해 주실 거고요. 만약 동작을 수행하셨을 때 요추가 많이 돌아간다 하실 때는 요 골반 자체를 눌러놓으신 상태에서 똑같이 쭉 늘려서 시선, 호흡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 상태에서 양쪽 엄지발가락 세워주시고 얘는 요렇게 오셔야 돼요. 그렇죠. 항상 90도 유지해 주시고요. 양손은요, 우리 어깨 밑에 위치할 수 있게끔 당겨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한 가지 중요하신 점은 우리 날개뼈, 견갑골 있으시죠? 얘가 떨어져 있지 않게 손바닥으로 바닥을 쭉 민다 생각하시면서 밀어보실게요. 자, 여기서 복부를 위로 쭉 올려서 그렇죠. 우리 요 양쪽 날개뼈 사이를 채워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씻어 그렇죠. 고정해 주시고 자, 우리 한 손 머리 뒤쪽 뒤통수 잡아주실게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걱정이 되네요. 아우, 벌써 힘들어. 그 상태에서 쭉 들어갔다가 시선 호흡 같이 뱉으시면서 후 돌려주실 거예요. 끝이신가요? 더 올라가요? 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누군가 도와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자,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우리 한 손은 날개뼈 밑에 받쳐주실 거고요. 한 손은 팔꿈치 잡아서 쭉 한 번 더 그대로 세 개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주변에서 쉽게 가지고 다니시는 이런 밴드,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어깨 주변 근육들 운동 전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작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에 발은요, 우리 약간 바깥쪽으로 틀어주신 상태로 밟아주실 거고요. 엄지손가락이 땅을 향할 수 있게끔 잡아주신 상태에서 오른발은 뒤로, 우리가 로테이션 동작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른발은 뒤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그대로 쭉 로테이션 시켜서 몸통까지 돌려주실 건데 자, 우리 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엄지손가락이 바닥 쪽을 향해 있다가 쭉 끌어오신 상태에서 로테이션 진행해주시고 그대로 흉추 같이 시선과 같이 따라가 주시면서 끝까지 늘려주실 거예요. 우리 칼을 뽑는다 생각하시면서 슝 뽑아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세 개만 더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대로 쭉 로테이션, 엄지손가락, 시선, 호흡, 후 같이 진행해주실 거고요. 한 번 더 그대로 시선, 호흡, 같이 후. 마지막 한 번 더 천천히 그대로 후 뱉으면서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깨 주변, 어깨 뒤쪽, 후면쪽 근육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시면서 웜업 동작으로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실 동작은 이제 어깨 회전근개에 조금 더 운동 전에 웜업 동작으로 이용하시면 좋은 동작이시고요. 어깨 주변 관절이라든지 근육에 조금 더 깨워줄 수 있는, 신경들을 깨워줄 수 있는 동작 지금부터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양발 편안하게 서주신 상태에서요. 그대로 팔 쭉 내려주실 건데요. 제일 중요하신 점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그대로 툭 풀어주신 상태에서 먼저 이 어깨를 뒤로 쭉 당겼다가 밀었다가 전인 후인 시켜주시는 동작이세요. 그대로 내가 팔을 쭉 끌어왔다가 다시 툭 빼주시고 쭉 끌어왔다가 빼주시고 10회씩 진행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동작이 들어가실 거예요. 똑같이 어깨에 힘을 완전히 빼주신 상태에서 그 상태로 10개 바깥쪽으로 작은 원 그린다면서 10개 반대쪽으로 똑같이 10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집에 혹은 뭐 시합장에 이런 덤벨 없으시면 조금 무거운 공이 있으시다면 그거 이용하셔도 되시고 혹은 물병이나 음료수병 같이 무게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스트레칭 쉬운 게 아니네요. 여태까지 제가 한번 스트레칭이 아니었네. 땀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